설마 꾼? 아, 네. 와! 대학 동아리 후배를 여기서 만나네. 야, 세상 진짜 좁다. 꾼은 뭐예요? 아, 동아리요. 대학 동아리. 힙합 동아리. 야, 유난히 알아, 유난히? 프리스타일 1인자. 글쎄요. 몰라? 그럼 저기 왜? 철호, 크럼핑 왔네. 아, 예, 철호 형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내 철호 친구잖아. 그럼 정기 공연 때 몇 번 봤겠네. 와, 이거 진짜 우리... 후배는 봐봐. 반갑습니다. 한국 사회는 서너 다리만 건너가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 대수라고 치. 그럼 우리 후배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개발자입니다. 개발? 아니 그 잘 나간 데는 개발자셔? 그럼 어느 회사 다니시나? 네이버요. 네이버? 우와, 좋은 회사 다니시네. 진짜.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어요? 그 네이버에서 이번에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해서. 아, 예. 곧 인수한다고 들었어요. 그쪽 분야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키울 계획이라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야, 이제 우리 인물도 아주 좋으시네. 4차 산업혁명 인재가 얼굴까지 잘생기면 이게 반칙인데? 응? 아니, 어디 뭘까? 그뿐이게요? 우리 후배님은 춤도 잘 춘다고요. 어?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왜요? 좀 더 이따 가요. 뭐 편의점에 알바하러 갈 시간인가 보죠, 뭐. 미서 씨,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식은 꼭 하게 해주세요. 좋아하니까. 아, 저 나이에 최저 시급 받고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열심히 사네 참. 선우 씨, 서울대 나와서 다른 직장 생활하다가 신중하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이에요. 그 이름이 뭐였지? 그 되게 큰 증권회사 다녔었잖아요. 프롭 트레이더. 아, 그거 그거. 그 주식 초고수들만 한다는. 아, 멋있어. 아니, 그 말을 다 믿으세요? 다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기꾼일지도 모르니까. 저 이름이 뭐라고? 예, 최진욱입니다. 최진욱 씨, 여기 다 자기보다 10년, 20년 더 산 사람들이야. 사기꾼인지 아닌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응? 그리고 방금 나간 서은우 씨, 우리한테 어떤 대가도 안 받고 공짜로 주식 가르쳐주시는 분이야.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잘해줄까, 그죠? 아, 말도 못하지. 어, 말도 못한다, 진짜. 상상이 안 된다, 진짜. 어머, 죄송해. 아, 그리고 진욱 씨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미서 씨가 얼마나 주식 좋아하는지 모르지? 그게 아니구나. 미서 씨가 주식을 하는 걸 좋아한 게 아니라 주식 가르쳐주는 사람을 좋아한 건가? 에이, 둘 다죠. 그렇구나. 그 챙겼으면 빨리 가지 뭐해? 안 갔어 아직? 왜 서 있어?